네, 안녕하십니까. 상고거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0분이고, 원래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차를 오러 가려고 했는데, 다른 차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차를 보게 되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4월 출고된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주행거리는 58,037km이고 차량 판매가격은 2,889만원입니다. 네, 사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항상 성능 점검에 특기 이력을 봐야 돼요. 특기 이력이 아무것도 없네. 소유자 변경은 1회고 보험 이력은 1회 170만원입니다. 공임 40만원, 도장 57만원, 부품 75만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일단 뒷범버가 약간 좀 어색해 보이고. 뭐 직접 가서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원래 보려고 했던 차가 이렇게 올드세 있다. 이런 경우 제법 있습니다. 아, 요즘에 여름에 제가 차를 보면 완전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땀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땀이 많아지네. 예전에는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잘, 저기 선풍기 없이도 잘 차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일단 몸이 너무 끈적끈적해. 어우.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옷을 한벌 여분을 들고 다닙니다. 땀에 일하고 나서 땀에 젖으면 물티슈로 좀 닦고 옷을 갈아입고. 어우, 너무 덥다.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요즘에는 장마가 무슨 동남아 스콜 그 우기처럼 비가 쏟아지니까. 지금 저것도 너무 습기잖아요, 저거. 어우. 아우, 스파크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요즘 아이오닉스로 타다 보니까 이게 차를 너무 세워놓으면 또 이게,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녹슬고 또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하니까 한 번씩 타줘야죠. 사실 차는 주기적으로 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의 소모품을 교환해주고, 뭐 대표적으로 엔진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의 그 냉각수 이런 것들이죠. 아, 오늘 볼 차는 그랜저 IG 흰색. 참 말만 들어도 인기 차종이라고 생각되는데, 2,800만원대. 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중고차를 뭐 2,000몇백만원짜리 차를 잘 사지는 않습니다.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사지는 않습니다. 중고차를 2,000만원 넘게 주고 산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때는 새 차를 사죠. 할부를 끼워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차가 이제 신차 대비 한 1,000만원 정도 저렴해져 있는, 신차가 얼마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한 1,000만원 정도 저렴해져 있는 상태인 거고, 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뭐, 네, 1,000만원이나 저렴하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저는 이 다리, 이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다리를 넘으면 여기가 명지하고 이제 송도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예요. 저 넘어가면 영도, 뭐 남포동 이쪽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김해공항 저기 착륙할 때 쫙 선회해가지고 거제도 쪽에서 오륙도 쪽에서 탁 돌아가지고 쫙 여기서 정렬해가지고 저 김해 쪽으로 내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장림, 신평, 하단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넘으면 차가 바로 있어요. 바로 있습니다. 저는 마침 저기 내려가면
LPG 충전소가 있거든요. 차고지 바로 앞에. 거기 충전하고 차를 검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매자분이 저 목소리를 듣더니 예전에 한번 제 차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시던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목소리 딱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 뭐 차를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제 저 눈에 보이는 저 전방에 저 굴뚝들 뭐 공장들 보이는 신평 산업단지입니다. 신평 산업단지고 장림? 장림 산업단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지금 물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지금 강 저기 낙동강 이쪽으로 지금 낙동강 완전 하류구동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최남단이에요. 낙동강의 최남단인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지금 저기 여기 모래가 떠내려오면 생긴 그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수위가 높아서 많이 좀 숨었습니다. 다행히 비는 안 와서 다행이네요. 참 자연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차나 좀 좋았으면 좋겠네. 헛걸으면 안 되게. 아 근데 오랜만에 스파크 타니까 편하다 차가. 이게 승차 가면 괜찮아요. 보통 경차 타고 다니면 안 피곤하냐고 하시는데 승차 가면 괜찮습니다. 한 500m 정도 가면 될 거고 저기 말씀드린 대로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PG 차는 충전소 적당히 이제 연료 절반 정도 남으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소 보이면 충전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충전소가 의외로 많이 없거든요. 닫고 짜짜짜짜짜짜 가스를 가득 넣었습니다. 요즘 중형차 가스차 가득 채우면 얼마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5만원 넘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비싸다. 네, 차고지에 도착을 했고 제일 최근에 무슨 차를 보러 왔더라. 소나타? 소나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네, 저기 2층에 차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음료수도 하나 주시네요. 차를 앞에 꺼내놨다고 하시고 차는 제가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차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옛날보다. 네 가겠습니다. 소리를 어디나 떠지. 일단 차를 좀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막 이상해 보이진 않네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브레이크액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브레이크액은 스키 있는 날은 될 수 있으면 브레이크 열면 안 되거든요. 네. 수분은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컨디션은 아직 교환 중이네. 모른 것 같아요. 브레이크 괜찮고 빨리 닫아야지. 양도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필터는 최근에 오늘 교환한 것 같아요. 깨끗하죠? 또. 그래서 엔진오일은 최근에 교환한 게 아닐까. 아 근데 현대기아차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렇고 엔진오일 캡 슬러지였고요. 건강해요.
그다음에 냉각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색깔이 pH 7.0 정도 되어 보입니다. 냉각수 양도 정상이고 리저버튼도 정상적이고 50을 밟아도 괜찮고 네, 엔진오일도 비교적 최근에 교환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사고 없고 콜 꺼냈으면 보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터, 그 다음에 골격 사고 같은 거는 흔적이 안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처리는 없습니다. 육안상으로 보이는 뭐 이상한 현상은 없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밑에 좀 물이 들어가 있어. 여기도 좀 그렇죠. 이게 엔진룸이 완전히 밀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울 가지고 좀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엔진오일 팬인데 팬은 깨끗합니다. 네, 아직 뭐 AS가 남긴 했지만 일단 오일이 새거나 냉각수가 돌거나 하는 이상징후는 없습니다. 네, 일단 엔진룸은 냉각수 깨끗하고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 랩에 오일 슬러지 양호하고 그 다음에 필터, 브레이크 모두 컨디션 괜찮습니다. 사고 없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데시벨 측정하는 건 항상 냉간 시동 기준입니다. 냉간 시동 기준으로 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음 섞여 들리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진동이 굉장히 적게 타고 들어온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인상적인 감성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엔진 컨디션 좋아요. 실내 진동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아톰 골드 EQ200이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를 넣어주세요. 실내는 깨끗하다. 스티어링도 그렇고 15도 약간 좀 긁힌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깨끗한 편이고요. 깨끗합니다. 시트 정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잘 됩니다. 와이퍼 잘 되고 허시액도 잘 나오고 야, 손놉이 좋긴 좋네. 잘 됩니다. 동포 시트도 잘, 아직 히터도 잘 나옵니다. 더워. 네, 기능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다. 일단 깨끗하고요. 무엇보다 차 깨끗하고 기능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약간 오염이 있는데 뭐 그 정도야
세는 두 개 다 있고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카드키도 있네요. 네, 일단 리프트를 또 보러 가겠습니다. 판매자분 아주 굉장히 친절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돌려가지고 차 이거 너무 좋은데? 차 완전 새 차입니다.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되고 공조기 뭐 지금까지는 작동 안 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일단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체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능을 보니까 프론트 케이스 쪽에 약간 살짝 오일이 비칩니다. 그 부분은 보증 수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네.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도 뭐 구성품 다 있고, 네,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스포키 흔적 없고. 네, 일단 이 버튼들 문제 없습니다. 약간 물때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일단 대화하고 나서 네, 앞범벌 한번 도장이 있습니다. 앞범벌 도장. 유리는 상품이고, 돌덩은 한 서너 군데 있고, 물때는 세차 한번 하면 없어질 겁니다. 네, 뒷범버도 도장은 한번 있습니다. 네, 먼저 타이어, 휠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타이어는 네, 17년 39주차 출고 타이어고요. 약간 이제 경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드는 잘 안 보인다. 뒷마모는 관찰되지 않고요. 파프는 지금 3mm. 그러니까 30% 내외 남았는데 조금 더 타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휠인데 이런데 약간 기스가 있고, 뒤에 거는 20년 50주차네? 뒤에 건 한번 갈았네요. 그래서 뒤타이어는 5, 6, 7 7.5mm 뒤타이어는 새 겁니다. 패드는 안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교환 해줄 때가 되어 갈 거예요. 네. 사고는 흰색이라서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재치 짓고고. 네, 범벌은 확실히 도장이 한번 있어요. 이쪽으로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쪽으로는 도장이 한번 있습니다. 네, 후분 판금 도장은 리어 쪽에 있습니다. 이쪽이구나. 이쪽도 네, 지커버. 네, 지커버.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두 판이네요. 두 판이 소음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큰 내측은 없으니까 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이 차의 장점은 실내가 진짜 깨끗하다는 거. 그게 이 차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 들어간 흔적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시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능적인 이상은 없고 버튼 잘못. 라이트 잘 됩니다. 정화류는 문제가 없고 받아서 선양 리조트로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스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디더라? 여기 약간 여기 오염이 있고 그런데 깨끗하고요. 그리고 네. 아 더워. 진짜 덥다. 라이트 끄고. 아 일단 차는 솔직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차고 뒤쪽에 수리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처음 판금 도전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깨 먹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프론트 케이스 하단부 약간 오일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증 수리 끝나기 전에 한번 보증 받으면 될 부분이고 다시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가 발진될 때 느낌이나 감성할 때 느낌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은데? 여기 지금 도면이 안 좋은 부분을 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 주행 감각 괜찮습니다. 오케이. 새 차네. 네, 역시 세단이 승차감이 좋네요. 뒤쪽이 차분하니. 네, 차는 구매 가치가 충족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가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 좋네요. 확실히 제 차 타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가 좀 약간 좀 작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뭐 필요한 정보는 다 나오고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차는 괜찮네요. 뭐 외장에 수리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알고 왔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좀 아쉽다. 이거하고 저기 도장 있는 거 그다음에 패드 상태가 얼마인지 안 보이는데 그거야 뭐 소모품이니까 뒤쪽 패드는 한 30% 이상 남았을 거고 앞쪽 패드는 지금 다 되어갈 거예요. 교환은 안 한 것 같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차는 구매 가치가 충족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부산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